희영인, 내 파란 모자를 씌워주면 잠이 잘 든다. 아마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가 보다. 우리 희영이 이번 생에 내 유일한 기쁨, 희영이. 희영아, 우리에겐 탈북민으로서 선택의 자유가 너무 없구나.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면 붙잡힌다거나 중국 남자들한테 개, 돼지처럼 팔려가기도 하지. 우리가 비록 어떤 취급을 받을지 선택할 순 없지만 맞서 싸울 수는 있다. 결과가 어떻든가. 희영아, 이 세상엔 아름다운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. 언젠간 내가 다 보여줄게. 우리 둘이도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될 거다. 내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직 너무 많은데.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. 하루도 빠짐없이 희영이 생각을 한다. 희영이도 나를 증오할까? 내가 나를 증오하는 것처럼. 포기했었다. 그러다가 다시 되뇌었다. 나는 희영이의 모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. 나도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다고.
우리 희영이 우리 희영이 언젠간 꼭 다시 만나자. 언젠간 우리 둘 다 자유로 누릴 수 있을 거다. 함께 반드시. Thank you.